둘, 셋, 야! 하나, 둘, 셋, 넷.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힘이 센 걸까?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길래 보통 사람은 아니었을 거야. 엄마, 엄마는 어렸을 때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엄마? 얘가 하나! 얘가 엄마가 뭘 했겠니? 그냥 청순하고 예쁜 가련한 소녀였지. 둘! 그때 참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았었는데. 셋! 넷! 망했어! 망했어! 망했다고! 왜 무슨 일인데 여보? 이번에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내가 깜빡 졸고 늦게 가서 계약하자고 했던 회사가 갑자기 우리 회사 말고 다른 회사랑 계약을 하겠대잖아. 우리 회사 회장님이 알면 날 해고당하고 말 거야. 아니 당신의 처리를 왜 그렇게 해? 그런 중요한 일을 말이야. 바보야? 아이 몰라. 망했어. 끝이라고. 아이 그렇게 찡찡대면 이 모든 일이 해결이 되냐고. 그렇게 큰 실수를 해놓고서. 나 만들 거야. 안 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근육 파괴승. 거기 회사 사장님 댁이 어디야? 아 그건 왜? 내가 그 회사 그 와이프 아내 좀 선물 들고 가서 꼬셔봐야겠어. 아, 이런 건 여자들끼리 해결해야 돼. 그래 여보, 여보만 믿을게. 잘 부탁해. 당신 한 번만 더 이런 일 만들어봐. 그때는 콱. 미안. 어쨌든 해결하고 올게. 사모님 댁에 지금 간다고 연락해놔. 알았어? 응, 알았어. 잘 부탁해 여보. 꼭 계약을 성사시켜야 돼. 알겠지? 죽지 말고 연락하라고. 연락하라고. 알았어. 꼭 그 계약을 부탁해. 어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집이 어마어마하네. 아유 이런 집에서 살면 무슨 기분일까? 누구세요? 어머 사모님 안녕하세요. 아니, 저 잉여 컴퍼니 과장 와이프입니다. 잉여 컴퍼니. 들은 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긴 왜 왔죠? 아 다름 아니고. 이것 좀 한번 드셔보시라고요. 그게 뭐예요? 이거는 자그마치 100년 된 송로버섯이에요. 아주 비싼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저한테 그냥 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평소에 사모님 말씀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선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인사 한번 꼭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그게 다인가? 뭐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죠. 들어오세요. 네. 그래서 그냥 온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그 송로버섯은 왜 들고 온 거예요? 그냥 그 이번에 저희 회사랑 사모님 회사랑 아주 작은 계약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잘 봐주십사 하고 왔어요. 어머 그러면 그거 뇌물인가? 아니요 그럴 리가요. 그냥 이거는 사모님이 너무 이제 주위에 평판이 좋다 보니까 제가 그냥 드리는 정성이고요.
아이 어쩜 넌 그대로니? 응? 절 아세요? 나는 아는 것 같은데? 어? 전 처음 뵙는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 잠시만요. 얼굴이 낯이 익는데 혹시 턱순이? 아니야. 아유, 사모님. 사모님이랑 너무 닮은 친구가 있는 것 같아서. 아이고, 저도 모르게. 아, 주책했네요. 아, 실례했어요. 턱순이라. 그래. 응? 그거 나 맞아. 네가 고등학생 때 주먹으로 턱 쳐서 돌아간 그 턱순이. 그게 나야? 뭐? 턱순이? 허어. 역시 소문대로 좀 친해? 뭐라는 거야, 이 호랑말코가 생긴 게. 어, 호랑말코라. 뭐야, 이 맷돌 손잡이 같이 생긴 게. 뭐라고? 네 얼굴 씻다떠? 어? 어, 이 녀석이? 이야! 그냥 턱순이! 까불고 있어. 병원이나 가보라고 이 턱순아. 응? 이 턱순님? 아, 반갑다. 고등학교 동창을 이런 데서 다 보네. 어, 그러게. 아이, 그런데 무슨 계획이길래 네가 나한테까지 와서 머리를 조아려? 그래, 그냥 친구니까 얘기할게. 내 남편이 계약을 실수하는 바람에 니네 남편한테 이야기 좀 잘 어떻게 샤바샤바 잘해서. 어, 응? 잠깐. 너 뭐라고 했니? 그러니까 그게 너희 남편한테 잘 말을 해서. 응? 아니 그 전에 과거형으로 너랑 나랑 뭐 친구? 호! 너 진짜 재밌어졌다. 아주 유머러스해졌어. 너랑 나랑 친구였어? 아유, 난 몰랐네. I don't think. 오늘 알았네. 무슨 소리야? 우리 친구잖아. 아유, 친구는 무슨 원수겠지. 너 기억 안 나? 나 너 엄청 싫어했어. 너도 나 싫어했잖아. 너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못하는 거니? 아니면 기억을 못하는 척하는 거니? 참아야 한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랬나? 아이, 미안해. 내가 좀 머리가 나빠서. 아니야. 뭐, 돈 어리. 그럴 수 있지.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그러면 나는 우리 프라다기랑 백화점 쇼핑하러 갈 건데. 이만 가봐. 잠깐만. 같이 가서 내가 짐이라도 좀 들어줄까? 어? 뭐 그러던지. 어? 아, 그럼 가자. 사모님 가시죠. 그래, 우리 프라다 가자. 우리 프라다 어딨니? 가자. 오늘은 뭘 살까? 아이, 너는 뭘 사던 다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 내가 뭐 옷빨이 좀 살아주긴 하지. 보자. 한번 싸구려 옷들도 가끔은 입어보고 싶긴 한데. 야, 저기 가서 옷 한 벌만 가져와 봐. 어? 알았어. 참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아이, 비켜요! 이쪽이군. 나 자, 여기 가져왔어. 그런데 이건 좀 별로인 것 같다. 너나 입어라. 이런 개나리.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아니야. 이제 보니까 너가 아니라 나한테 꼭 잘 어울릴 것 같다고. 그래야지. 그러면 쇼핑은 질렸고 카페 가서 친구랑 커피나 한잔 해야겠다. 너도 따라와. 알겠어.
어딨지? 어, 있다, 있다. 어머머, 키집애 여기 있었네. 반갑다, 예. 아유, 반갑다, 야. 아유, 오랜만이다, 예. 어, 그러게. 어? 어? 아니, 그런데 이분은 누구셔? 어? 아, 있어. 그런 사람 있는데? 아, 무시해, 그냥. 아니, 뭐 그러지, 뭐. 아니, 얘기를 하자. 그래, 그래, 그래. 저번에 그래. 남편 이야기 있잖아. 아니, 남편이 말이야. 어휴, 어쩜 그러니? 대박이다. 뭐야? 벌써 커피를 다 마셨네? 아유, 그러게. 야, 너 가서 커피 좀 사와. 내가? 에, 그럼 여긴 너 말고 누가 또 더 있겠니? 자, 그러면 내가 여기 돈을 줄 테니까 커피 사와. 자, 100원. 아, 알았어. 그런데 100원으로 어떻게 사와? 응? 진짜 저 턱 한 번만 돌려보면 소원이 없겠네. 응? 너 뭐라 그랬니? 어? 아니야 아니야, 빨리 사올게. 그래? 어머 어머, 얘. 그런데 얘, 아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휴, 내가 학창시절 때 당한 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어? 아, 나 좀 배고프네. 아, 매장 가서 맛있는 것 좀 사와. 자, 여기 100원. 아이, 저 그런데 100원으로 어떻게 사와? 이거에 그냥 확! 너 지금 뭐라 그랬니? 아, 아니야, 내 돈 못해서 사올게. 그때 괴롭힘 당한 걸 생각하면 화가 잔뜩 난다고. 아, 그러니까 학창시절에 좀 놀던 사람이구나. 아이, 그렇지. 저 나쁜 기집애 혼 좀 놔야 돼. 오늘 임자주 만났어. 아휴, 에, 그런데 왜 갑자기 저렇게 너한테 설설 기는 거야? 아이, 나이 먹고 아유 축책이야 정말. 어, 그게 말이야. 사실 저 아줌마 남편이 우리 회사랑 계약권이 있다는데 도장을 못 찍어서 그거 받으려고 나한테 저렇게 설설 기는 거야. 뭐? 아유, 대박이다, 얘. 아이, 그래서? 아이, 남편 어? 설득해 줄 거야? 아이, 내가 삐쳤다고 해주니? 아이, 그냥 대충 부려먹다가 모른 척 할 거야. 아이, 완전 나쁜 기집애. 응? 내가 널 이래서 좋아한다니까. 그치, 그치. 뭐, 그런데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지? 아휴, 모르겠는데. 아이, 그런데 좀 무서운 사람들인 것 같은데. 아유, 무섭게 생겼어. 그러게. 아따, 역시 여기까지 왔으면 커피 한 잔은 기가 막히게 해야지, 안 그러냐? 아이고, 형님! 응? 형님, 오랜만에 잔치해 주십니까? 조직 나가고 잔치내고 계십니까? 아, 이게 누구야? 깍두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깍두기. 아직도 반듯하지? 예. 아이, 손 씻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형님이래. 아유, 이러지 마. 아이, 그래도 형님, 흑장민파 형님은 영원한 형님이신 거 모르십니까? 아, 그래. 요즘 흑장민 식구들은 잘 지내지? 크, 기가 막히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저희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여기. 그래? 알겠다. 안 그래도 조만간 한 명 묻어야 될 것 같은데. 에휴, 어쨌든 난 바빠서 이만 간다. 아, 알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가자, 우리도. 예, 덕순아. 어? 저 사람 그냥 좀 놀던 사람이 아니고 조직이랑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탄지야. 왔어? 어, 많이 늦었지. 아는 사람들이 좀 만나서. 자 여기 커피요. 다 단지함. 오늘 고마워, 하루 종일. 아, 맞다, 내가 남편한테
말 잘해볼게. 정말? 정말 고마워. 아니야, 친구끼리 당연한 건데 뭘. 그러면 친구 믿고 나 먼저 가볼게. 이제 가봐. 응. 아, 혹시 턱순아 갑자기 말 바꾸면 알지? 아, 뭘? 아니야. 아니, 장난이야, 장난. 아니, 잘 부탁해. 우리 남편, 응, 잘 부탁해. 난 가본다. 아유, 무서워. 아유, 저 독한 거 봐. 저 여자 완전 보통 내기가 아니네. 여보, 그 계약건 있잖아요, 알죠? 그거 다시 잉여회사랑 계약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건 갑자기 왜? 아니, 거기에 친한 친구가 있어서요. 그래도 갑자기 또 바꾸면 좀 곤란하지,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다고 해도. 아니, 여보, 제발 부탁해요. 저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여보, 제 얼굴 봐서라도 바꿔주세요. 네? 네? 이 여자가 왜 그래, 갑자기? 안 하던 짓을 안 해? 아유, 제발요, 여보 부탁해요. 머리채 웅크. 아, 여기 좀 더 썼는데, 분명. 응. 어이, 이건 엄마 사진? 어?